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은 역시 쉽지 않죠. 자, 자 단장으로 가는데 대조합니다. 엄청나네요. 네. 조금은 3세트의 하이런을 맞고 위축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강하게 자.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강동훈 선수. 자, 좋습니다. 맹더치기 두 점짜리 득점을 연결. 한번 가는데요. 자, 다음 회전 타고 아. 들어갑니다. 그만큼 많은 두께를 맞춰야 되는 과정인데, 자 보시면은 많은 두께를 맞춰서 내 수구가 이렇게 강하게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자 걸어치기 정확한 진입을 만들어냅니다. 네. 밀림을 끝까지 잘 전달시키는 원뱅크 걸어치기였습니다. 옆돌리기 리버스 엔드 가기 들어갑니다. 살짝 강동훈 선수가 움찔했지만은 자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자, 동시 타격. 네. 두 점짜리 득점 성공. 뱅크샷 투뱅크 잘 내려왔습니다. 뱅크샷에서도 이제 안정감을 찾았죠. 그렇죠. 그만큼 이 좁은 각도였기 때문에 강동훈 선수의 수구의 스피드를 느슨하게 해주면서 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. 옆돌리기 5점. 5점 득점 이후에 하얀 공의 위치 설정이 너무 좋습니다. 아까 돌리기 대전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으로 바로 3쿠션으로 갔어요. 네, 자 득점으로 연결. 일자구 위치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두께 즉 키스만 빼준다면은 다음 바깥 돌리기까지 가능하다는 충분한 계산이 나왔습니다. 자 이제 다섯 점을 남겨놓고 있는 강동공 숨 붙이기를 노리고 있습니다. 7점. 자, 또 한 번 끌고 들어갑니다. 조금은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바로 끌어치는 바깥 돌리기인데 대단한 집중을 하고 있는 강동공 선수죠. 그렇죠.
마지막에 조금은 자, 길어질 수도 있는데. 자, 득점으로 갑니다. 네. 놓치지 않아요. 세트가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동욱 선수. 길게 돌렸습니다. 아, 또 한 번 네, 9득점. 완벽하죠. 자, 이제 황득기 선수도 이번 4세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, 다음 승부치기 한번 집중 잘할 필요가 있고요. 원뱅크 넣어서 이적구 위치 너무 좋습니다. 그렇게 가도 되고 예. 네. 뱅크 들어와서 자 득점 네 강동궁 선수.